네, 안녕하십니까. 아재 음악당의 음악 가르쳐주는 아재 이누입니다. 네, 오늘 화성학 날로먹기에서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음정과 장음계입니다. 일단 음정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음정이랑 음고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음정이라는 거는요, 두음 사이에 거리예요. 두음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 야, 음정 좀잘 맞춰봐라는 것보다는 사실 음고 좀잘 맞춰봐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긴 한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하나의 음고를 음정이라고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야, 음정 좀잘 맞춰봐라는 건 둘이 같이 지금 화음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치 좀잘 맞춰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음 높이죠. 말 그대로 하나의 음의 높이를 음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음고가 어쨌든 두 개가 존재할 때이두개 사이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터벌이죠. 인터벌. 네. 그래서 피치와 인터벌. 여기에서 이 인터벌은 어떤 단위로 얘기를 하느냐. 이 음정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 도수, 몇 도다, 몇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도 떨어지냐라고 하면 결국엔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어떤 음악 용어에 숫자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전부 다 도레미파솔라시라는 개 이름에서 숫자로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도레미파솔라시를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만약에 도레미파솔라시도에 우리가 이제 자 번호를 붙일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예를 들면 5 하면은 그냥 5랑 솔이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딱 그냥 이렇게 뭐두 개가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자, 도레 미파 솔라 시 이렇게 있죠. 소리 나죠. 진짜 신기하죠. 사실 저한테는 안 납니다. 이따 날 거예요. 제가 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 이거를 계속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멜로디 알고 있는 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종이 땡땡땡이다. 그러면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이거를 숫자로 말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5566 553 5532 5566 553 53231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개이름과 숫자를 완벽하게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요 1, 2, 3, 4, 5, 6, 7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다 넣으시고 음정 계산 어떻게 하느냐? 두 개의 음정을 그냥 손가락으로 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도와레 음정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도레 2도입니다. 2도. 그두 개의 음정을 그냥 넣고 세시면 돼요. 도솔 얼마야? 도레미파솔 5도입니다. 도시는 도레미파솔라시. 자, 그럼 이번엔 아예 악보상에서 한번 볼게요. 도에서 미다. 여러분들이 이거 악보 보시는 거는 이 높은 음자리표에서 이 도자리 이 정도는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거는 공부해보세요. 이거는 여기 도예요. 여기 도, 여기 도고. 그럼 도랑 미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세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 10도입니다, 10도. 그냥 이렇게 세시면 돼요. 손가락을 갖고 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왜 그러냐면은 이걸 도수로 치환해서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레하고 시의 인터벌을 얘기를 해봐라. 음정을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시는 7이고 레는 2니까 7 빼기 2는 5? 5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도수라는 것 자체가, 이 1, 2, 3, 4, 5, 6,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게 1도에서 도에서부터 몇 도에 해당하는 음정 몇에 해당하는 자리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레는 도에서 2도인 거고요. 미는 도에서 3도. 4는 1에서 4도. 5는 1에서 5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를 빼잖아요. 그럼 이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까지 같이 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모자라게 되죠. 도레미파솔, 손가락으로 차라리 세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게 같은 음이어도 음정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와 도의 음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그럼 두 개죠? 두 개의 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의 도는 몇 도냐? 1도입니다. 제가 두 개의 멜로디를 그냥 손에다 넣고 세라고 했잖아요. 도! 도! 갈 데가 없죠? 1도입니다, 1도. 이게 기본적으로 1이기 때문에
빼고 나서 일을 더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손가락으로 세시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도에서 솔이 오도인 건 알겠어. 도레미파솔 오도야. 그래서 여기서 도에서 솔이라는 어떤 인터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 앞에 그러면 샤프트면 어떻게? 도샵과 솔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음정이 이게 달라지는 거야. 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샵이 붙든 플랫이 붙든 여러분 이런 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도수를 얘기할 땐 숫자를 얘기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거 다 빼고 생각하세요. 여기 앞에 막 샵 두 개 붙고 플랫 두 개 붙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일단 앞에 그 임시표 다 빼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순수한 예. 이 콩나물 대가리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솔 그냥 오도예요. 도샵이든 뭐솔 플랫이든 솔샵이든 무조건 도레미파솔 오도입니다. 근데 무슨 오도냐가 중요한 거죠. 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음정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장음계를 미리 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는데요. 장음계란 뭐냐? 많이 들어봤죠? 장음계.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메이저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은 뭐냐? 지금 여기 1에서부터 딱 시작했을 때 우리 이거 1, 2, 3, 4, 5, 6, 7로 숫자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1, 2, 3, 4, 5, 6, 7 중에 3, 4랑 7, 8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가 온음이면 이거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장음계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3, 4, 7, 8이 반음인 음계를 장음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메이저 스케일. 그러면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이 12개 중에 어떤 음에서 시작하더라도 시작하고 3, 4, 7, 8이 반음이 되게 만들면 그럼 장음계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서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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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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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가게 되면은 다음 옥타브에 도착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가볼게요.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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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메이저 스케일이 됐어요. 아무 데서나 시작해볼까요? 여기서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서 기준으로 온 하면 여기죠. 그 다음에 온을 가면은 이거 반이잖아요. 여길 가야 온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반 가면 여기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온, 온, 반, 온, 메이저 스케일 나왔죠? 자, 그럼 아주 생소한 데서 해봅시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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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자, 여기서 갈게요. 자, 기준점.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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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아주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수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키가 바뀌면, 이게 개 이름으로 생각하면은, 파샵, 솔샵, 라샵, 도, 아,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1, 2, 3, 4, 5, 6, 7인 거예요. 어디서든. 3, 4와 7, 8이 반음이 되게만 만들면 무조건 걔네들은 그 키에서 1, 2, 3, 4, 5, 6, 7이 됩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세요. 3, 4, 7, 8 반음이고,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시작으로, 기준점! 온, 온, 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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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면 무조건 메이저 스케일이 된다는 거. 자, 쉽죠? 3, 4, 7, 8이 반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모자란 애들이 생겨요. 자, 또, 우리 첨단 기술. 나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들만 들리는 칠판 피아노. 자, 도미, 파, 미솔, 파라, 솔시, 라도. 자, 이렇게 쳤잖아요. 그럼 보면은 도에서 미를 칠 때는 이게 빡빡해요. 온음이 두 개잖아. 근데 레에서 파를 칠 때는 하나가 비죠. 미에서 솔을 칠 때도 하나가 펴. 결국에는 이 3, 4를 끼고 있는 애들, 7, 8을 끼고 있는 애들은 하나씩 짧단 얘기예요. 도에서 미보다 레에서 파가 하나가 짧죠. 실제 인터벌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미까지 가기 위해선 하나 둘셋넷네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레에서 파까지 갈 때는 하나 둘셋세 개만 가면 되잖아요. 얘네들의 존재 때문에 음정의 종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음계와 3, 4, 7, 8의 반음이 존재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음정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꼭꼭 씹고 소화시키고 오세요.